2022년도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는 마치 떨어지는 칼날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여전히 시계제로 상태에 놓인 국내 증시. 하반기에는 과연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국내 최고의 주식 고수죠. 5스타와 함께 하반기 주식 시장을 전망하면서 필승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돈 되는 투자 전략이 가득한 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지금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에게 그야말로 주식 잔혹사로 기록될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회색 코뿔소와 맞닥뜨린 듯한데 이미 알려진 악재 요인들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위협적일 거라는 예상을 못했는데 상반기 국내 증시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짐작을 하셨나요?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하고 하반기에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때 좀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경기 둔화 또는 침체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두세 달 빨리 6월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해서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급하게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상반기 하락장에서 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반기에 만회하기 위해선 증시를 둘러싼 주요 변수들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죠. 한 언론사에서 국내 주요 증권사 19곳의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반기 주식시장 최대의 악재로는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자, 상반기에 이어서 지금 뭐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이 아무래도 뭐 시장의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전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4분기까지 6.5%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 3.5%로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의 CPI는 제 생각에는 5월 달 지난번이죠. 지난달 수치 또는 6월 고점으로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은 3분기까지는 그래도 7%대 고공행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전쟁 발발 1년 이후인 내년 3월부터 3월은 돼야 이제 5% 이내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현재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목표 물가 상승률은 2%거든요. 연간.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내년에도 어려울 거고 2023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CPI가 7%, 지금 뭐 8.6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일단 물가 고점론이 확산이 되면서 긴축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하반기 최대 악재 변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입니다. 6월 FOMC에서 도트 차트라고 그러죠.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이 연말 금리를 3.4% 수준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3% 중반의 금리가 가시화된다면은 시장은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중국의 코로나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그래서 또다시 락다운이 된다면은 가뜩이나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망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지고 경제에도 타격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예상치 못한 급락에 증권사들이 제시한 하단이 허무하게 깨지면서 전망치를 다시 내려잡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2000선을 밑돌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저는 가능성을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금리죠. 아까 이제 연말 금리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1.75, 미국이 1.5에서 1.75, 상단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연말 금리를 3.4%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3% 들어가는 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3%를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부채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60조
GDP 대비 104%를 넘어섰고요. 전 세계 주요 36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여기에 기업 대출 1,609조를 더하면은 민간 쪽 신용이 3,468조 GDP의 2.2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금리 상승에 좀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늦어진다면은 2000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2000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개선 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원달러 환율 말씀하셨는데 뭐 1300원이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300원이라고 그래도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예전에는 원화 약세 때문에 1,300원이 갔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좀 어렵지만은 1,300원 크게 뚫고 올라가기도 지금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7월 달에 또 22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일방적인 달러 강세도 좀 주춤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환율 이 크게 오르긴 좀 어렵다. 여기다 이제 미국 증시가 최근에 그러니까 6월 20일 정도까지 급락을 했다가 거기서 진정이 되면서 글로벌 자금의 주식시장에서 이탈 뭐 이런 것도 좀 멈출 것으로 보여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좀 낮아졌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한 2,0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조금 좀 낮아지고 그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좀 약화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줘야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적어도 매도를 안 하는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약 없는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지칠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참 어려운 상반기였어요. 참 1월 달에 크게 급락하고 좀 올라가나 싶었더니 6월 달에 급락을 했는데 추세로 볼 때 분명히 뭐 아직은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락 추세에서는 일정 부분 꼭 현금을 좀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보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있으면은 주식을 안 사면은 막 이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런 장에서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급락을 했을 때 또 이번에 보시다시피 그런 급락을 했을 때 거기서 매수를 하시고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닥에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닥은 지나고 나봐야 하는 거지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 뭐 2, 3일 또는 3, 4일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그러니까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때 처음에 들어가다가 더 떨어지니까 겁나서 안 사고 맞아요. 못 사요. 또 맨 바닥에서 그럼 또 못 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분할 매수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도 너무 고점에 팔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이제부터 매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3, 4일에 걸쳐서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좀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손실 없이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연구시의 김영구 대표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주식시장의 변덕과 또 혹독함에 많은 분들이 상처 아닌 상처를 입었을 텐데요. 하지만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존재하는 법이죠. 지금부터 상반기의 변화무쌍한 장세 속에서 제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법을 하나 전수를 해드릴까 합니다. 모두 주목해 주시고 집중해 주세요. 자, 지난 상반기에 제가 뽑은 신의 한 주는 바로 코리아 서킷이었습니다. 하락장에도 무려 119%라는 수익률을 남겨준 인생주였기 때문입니다. 자, 코리아 서킷을 선택한 이유는 영풍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고 자회사 테라닉스에 대한 확장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또 PCB와 DDR5의 업황 호조와 수주 대박 재료를 갖다가 밑바탕으로 22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을 꾸준한 증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이었고요. 즉 업황 호조와 자회사 테라닉스의 본격 성장 구간에 진입, 또 실적 대폭 호전, 이 삼박자가 맞아졌던 코리아 서키트.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자, 주봉고돌이었습니다. 주봉고돌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봉상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1년 반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주봉상 박스권을 만들어놨어요. 즉 1년 반에 주봉고도리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자리, 예, 그곳을 잡기 위해서 11월 5일 날 추천을 해서 16,150원에 매수를 합니다. 기본 물량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목표치인 35,000원까지 끌고 갑니다. 기본 물량은. 근데 그래서 119%까지 수익률을 내줬는데 그중에 일부는 얼마에 매도를 하냐면 12월 6일 25,000원의 분할 매도를 반 정도 합니다. 그럼 그 반 정도 매도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필살기가 나옵니다. 반복 매매의 시작은 A라는 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12월 15일 22,000원에 재매수를 합니다. 아까 분명히 25,000원에 팔았던 그 물량입니다. 22,000원에 재매수하고 12월 29일 날 32,500원 선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럼 차익이 얼마냐면 1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때 다른 계좌를 이용한 매수를 갖다가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즉 본 계좌, 들어있는 계좌보다 다른 계좌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동일 계좌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16,150원에 산 거니까 동일 계좌에서 매수하면 평당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계좌에서 매수를 해서 오히려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마음도 편해지게 되거든요. B라는 지점을 보게 되면 2월 15일 날 26,500원에 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 32,500원 선에서 또 매도를 해요. 그러면 주당 한 7,000원 정도의 수익이 또 나오는 거죠. C라는 지점이 3월 14일입니다. 27,500원 선에서 또 매수해서 3월 29일 날 35,000원 선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약 7,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종목만으로도 벌써 24,000원의 수익을 챙긴 겁니다. 기본 물량 반을 놔두고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반복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상반기에 코리아 서킷으로 차곡차곡 수익률을 더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반기에 이런 시도를 갖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또 끝나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또 하나 최애주로서 또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제가 뽑은 또 다른 신의 한 주는 바로 혜성 DS입니다. 힘든 장세에서도 단기에 48%라는 수익률을 남겨준 효자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수많은 반도체사들이 수익성이 낮았던 차 반도체 생산에 소극적일 때 이 기업은 반도체 기판 공장 증설에 나섭니다. 약 3,500억 정도의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이 회사는 되겠다. 실적이 제대로 나오겠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와 ADAS 등 전장 제품이 늘어나면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로써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올해만도 차량용 반도체 소재 납품이 41%나 급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실적도 2021년에 영업이익이 863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400억이 더해져서 1217억 원이 호실적으로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투자 매력은 넘치겠죠? 하지만 이 종목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좋은 환경의 플러스 알파 바로 패턴의 비밀에 있습니다. 자, 바로 그 패턴이라는 것은 WW 패턴이라는 것인데 WW 패턴이라는 것은 상승을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을 차트상으로 일정한 등락 거듭 형태의 박스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박스권을 만들다가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즉 WW를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WW 패턴인데, 두 개 정도 만들면 그 박스권의 길이도 어느 정도 되고 기간 조정도 됐고 거기서 매물 소화를 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는 겁니다. 돌파하면 매물 소화를 끝내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해성 DS의 흐름을 보면 일봉상으로 그 WW 패턴의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눌림목 자리에서 5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돌파 성공하는 자리 있죠. 4월 12일 이 WW 패턴 돌파 자리인 5만 3천 원과 5만 5천 원 자리에 또 추가 매수를 합니다. 즉 불타기 매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치 7만 4천 원까지 4월 22일 날 완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48%의 수익률을 안겨주게 된 WW 패턴의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 보면 지속적인 주봉 고도리의 돌파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업황과 그 다음에 실적과 패턴 모든 것들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에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에 겁을 먹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씨를 뿌리고 가꿀 때입니다. 즉 버릴 때가 아니라 남은 하반기를 대비해서 좋은 종목을 급하지 않게 살살 줍고 줍줍해야 되는 담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싼 가격에 들어온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금이 모자라서 못 살 정도의 좋은 종목들이 그만큼 널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한다면 치고 빠지는 치빠 전략, 또 한쪽으로는 중기 매집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이 투트랙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기반의 우량주와 그 다음에 실적 과 패턴을 갖다가 겸비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의 종목들을 갖다 골라내고 빠르게 또 매매할 건 빠르게 매매하면서 또 중기적으로 담아둘 건 담아두는 이런 전략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은 하반기도 5스타와 함께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상반기 주식시장을 뒤흔든 종목들을 랭킹으로 정리, 5스타와 함께 전격 해부해보는 별별 랭킹 시간입니다. 지난 상반기 다수의 종목이 자고 나면 신저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죠. 이 대표님께서도 쉽지 않은 상반기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상반기는 시장이 워낙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공시 분석을 통해서 강하게 가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 하락 대비 양호하게 보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혹독했던 상반기 주식시장, 하지만 그 속에서도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존재했습니다. 이 상반기 최고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을 랭킹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죠. 네, 바로 233%의 상승률을 기록한 하잉크 코리아가 차지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토트넘 IP 사용 라이센스 계약 소식에 또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죠. 자, 그럼 계속해서 4위도 만나볼까요? 네, 바로 노티스입니다. 노터스 역시 245%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이후 급락하면서 또 상승폭을 다시 반납했는데요. 상반기는 노터스뿐만 아니라 이 무상증자 발표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 상반기가 무상증자 발표 종목이 평균보다는 많았습니다. 특히 노터스 같은 경우는 한 주당 무려 8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보통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한 주당 한 주, 또는 많아봐야 한 주당 두 주인데 로토스는 무려 8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락일부터 무려 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승폭은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이처럼 무상증자가 발표가 되고 호재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대밀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로투스를 비롯해서 모트렉서, 태웅로지스 등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호재에 급등을 할 때 추격 매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3위도 확인해 볼까요? 바로
네, 프림 로봇이었습니다. 262%의 상승률로 3위를 차지했는데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로봇 테마가 정말 핫하기는 했어요. 네, 상반기 로봇 테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12일이죠. 삼성전자 로봇 태스크포스가 로봇팀으로 승격되면서 이때부터 로봇 테마가 형성되고 상반기 초반에는 로보로봇이 대장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3월 17일 삼성전자가 주주통회에서 신사업으로 로봇을 지목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로봇 테마가 움직였는데 이때 대장주로 움직인 게 휴림 로봇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 여기에다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4월 22일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이 가기부 장관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로봇 테마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동안 계속 이슈가 됐고 그리고 대장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길게 가져가기보다 강하게 하락했을 때 매수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매도 짧은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1위와 또 2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랭크되어 있을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가죠. 네, 그럼 먼저 2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무려 409%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한일사료였습니다. 상반기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종목에 올라타볼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또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일사료 주가도 덩달아 껑충 뛰어올랐죠.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상승률을 먼저 공개해야 할까요? 네, 무려 739%. 이 경이로운 상승률의 주인공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바로 현대사료였습니다. 상반기 시장 하락 속에서도 사료주의 강세가 대단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상반기 때 워낙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여기에다가 M&A, 여기에다가 액면 분할, 호재라는 호재는 다 나오면서 주가가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이렇게 크게 오버슈팅한 사료 관련주들은 오히려 하반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사료 관련주, 특히 크게 상승한 사료 관련주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상반기 놀라운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반기 상승 바통을 이어받을 기대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 대표님이 생각하는 하반기 유망 섹터 공개해 주시죠. 저는 우프라 재건 관련주요? 네.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에서 조금 비켜나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라는 것이 관심에 비켜나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슬금슬금 상승을 하고요. 막상 평화협상이 재개가 된다. 관심을 가질 때 보면 크게 상승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심권에 벗어나 있을 때 조금 일찍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주로는 서암기계공업, 해인,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디알텍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5스타의 하반기 핵심주가 공개되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과 주식의 공통점, 바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네,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밍드 교수 김웅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전략가 허인암 대표입니다. 이런 말을 저희가 한다는 게 참 쑥스럽긴 한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반기 성공 전략을 완벽하게 세워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뭉쳐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제목부터 좀 센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지금 저희가 하나만 고른다면 이제 인버스냐 아니면 레버리지냐인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는 것보다는 전체 지금 지수가 급락 중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좀 골라보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반기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인버스를 선택하겠죠. 네, 뭐 아마도 당연히 그렇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저희의 선택은? 둘 다 역시 레버리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먼저 좀 그만 내리라라는 의미로 레버리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때 이런 과도했던 낙폭은 작년부터 이어져오던 거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꾸준히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로 인한 영향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까지 발발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증가를 했고 그래서 금리 문제가 오히려 증폭이 되면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하락을 보인 것은 특히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우리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과도한 하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과도한 하락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확실히 오른다 생각해서 레버리지를 딱 선택을 하기에도 호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금리가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쯤은 더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버스도 레버리지도 아닌 흔히 가두리 장세라고 부르는데요. 좀 횡보하는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관점으로 좀 레버리지를 선택했는데 지금 6월 국내 증시가 이제 연 저점을 매일 경신하는 등 좀 투매가 나오고 있고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국면입니다. 긴축 가속화, 또 인플레 문제, 그리고 또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면서 투심이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기술적 라인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이 700선까지 초반까지 터치하는 등 코로나19 20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하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좀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도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제인데요. 다수의 증권사가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자동차와 반도체를 꼽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끝까지 하반기까지 12월까지 가져가야 한다면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저희들의 선택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도 저희는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역시 저도 이제 자동차를 선택을 했는데 최근 뭐 시장 뭐 변동성이라든가 뭐 불확실성 대비 가장 강한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전 세계 수요 확대 또는 지속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유지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대규모 국내 투자라든가 미국 또 그 전기차 공장 설립 이슈 등 투자 모멘텀도 가장 강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좀 중소형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뭐 NNF 등 최근 상승 랠리 후에 오히려 지수 조정으로 의해서 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오히려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 뭐 핫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반기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은 두드러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에너지 섹터에서는 과연 이 원전과 태양광 중에서 어떤 주식이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저희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엇갈린 대답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원전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원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원전이라는 섹터이고요. 지난 5년간 사장되었던 기술을 지금 되살리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정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 탄생 이전부터 계속해서 공약을 했고요.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는 지금 또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외에 이제 원전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원전 수주전에도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관계 부처에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로서 제기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정부에서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원전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태양광 중심으로 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좀 더 많은 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유럽 연합 등 좀 공격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좀 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정부에서의 정책 모멘텀인데 좀 단기 기준으로 적합하고 좀 중장기 기준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1년 반 가까이 하락을 이제 벗겨낸 수준이라서 장기 기준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더 매력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 포트에서 하나를 꼭 빼야 한다면 바이오주일까요? 게임주일까요? 저의 선택 바로 확인해 보죠. 일단 저희 둘 다 모두 선택은 같았습니다. 네. 모두 바이오주를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질문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저도 바이오주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종목별로 다르다. 종목별로 대응 전략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바이오주들을 택한 이유는요. 바이오주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주 등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테마성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많은 종목들, 상승했던 종목들이 작년에 상승했다가 올해는 완전히 수급이 빠지면서 바닥에서 그냥 기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 영향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당연히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제 테마성으로 상승할 때 달려들었다가 지금 물렸다라면 이런 중소형주들 또 테마성으로 반짝 상승했다가 밀린 종목들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의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바이오주를 선택했는데 이제 바이오주와 이제 게임 섹터가 섹터별 흐름에서 가장 낙폭이 과대한 섹터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게임 섹터는 이제 금리 문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관점하에 반등 여력도 충분할 겁니다. 이제 인플레 정점 통과 피크아웃 시에 게임 섹터는 좀 반등이 가능한데 반대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제 코로나19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좀 테마성으로 시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모멘텀, 수급 면에서는 크게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오히려 좀 보유분들은 이런 간헐적인 테마성 또 이벤트로 좀 시세가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의 의견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허 호호였습니다. Five-star의 완전체가 드디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Five-star 엄선한 하반기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또 어떤 놀라운 기록들을 만들어낼지 무척 기대됩니다. 자, 공개하기에 앞서서 Five-star 선정한 하반기 핵심주 투자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 쨍하고 해 같은 태양광 관련주, 그 가운데 가장 빛날 기대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죠. 네, 바로 허혜남 대표입니다. 허혜남 대표가 들고 온 하반기 기대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왔습니다.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선정해 주셨는데 투자 매력도 알려주세요.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 태양광 업체입니다. 주력 사업으로 태양광 모듈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모듈 판매 비중이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안정적인 실적 확보인데요. 19년부터 매출액이 상승 추세입니다. 같은 기간 분기별 영업이익도 좀 성장 중이고 올해 1조
주당 발생하는 순이익을 뜻하는 EPS도 이제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면서 주당 순이익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PER도 올해 약 14가 예상되고 있는데 태양광 업종 평균이 26인점을 고려했을 때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대비 좀 강한 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로 되면서 유럽 연합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을 본격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 금지 합의했고 또 신재생에너지의 400조 투자 소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 채택 소식에 시장 대비 태양광 풍력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6월 12일 1차 추천 후에 10% 좀 단기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해서 다시 한번 반복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6,500원부터 35,000원, 1차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핵심주 키워드로 만나보죠. 네, 바로 질주 본능인데 실적 엔진을 달고 주가 역시 쾌속 질주할 기대주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키워드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죠. 네, 이성호 대표였네요. 이성호 대표가 선정한 핵심주 공개해볼까요? 네. 기아입니다. 기아요. 네. 투자 매력도 알려주세요. 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는 좀 주가가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횡보하든가 또는 한 1년 정도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는 주식들. 그런데 거기다가 실적이 하반기에 더 좋아지는 주식이라면은 금상첨화겠죠. 기아가 바로 그런 주식인데요. 이번 주 블룸버그에서 현대차 그룹이 조용히 미국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10년 동안 걸려서 만들어놓은 시장을 현대차 그룹이 몇 달 만에 이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 점유율이 2위에 오를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판매사, 이제 딜러라고 그러죠. 이 딜러들한테 인센티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딜러들이 이거를 가지고 좀 자기네들이 덜 먹고 차를 안 팔리는 경우에는 좀 덜 먹고 깎아주든가. 그러니까 안 팔리는 차를 팔려면은 자동차에서 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게 되는데 인센티브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가 잘 팔린다라는 거겠죠. 기아 인센티브는 대당 834달러 정도, 2020년 대비 35%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도요타는 855달러, 포드는 1523달러, GM은 2000달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센티브가 큰 대비해서 기아는 834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잘 팔린다라는 얘기겠죠. 글로벌 재고도 지금 한 달, 1개월 수준에 불과해서 적정 재고 수준이 한 서너 달 정도 되는데 그보다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판매할 차가 오히려 모자라다라는 얘기고 이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아 새 차 받으려면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기아의 영업이익이 2분기에 1조 7,100억 그리고 올해 전체로는 6조 5,660억으로 둘 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2개월 선행 PER도 5.7배 수준에 불과해서 극도로 저평가된 상태고요. 6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조 1000억 정도를 팔았는데 기아는 오히려 390억을 순매수했었거든요. 반도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판매 물량이 늘어나서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투자할 만한 주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매 전략은 매수가 7만 7천원에서 7만 8,500원, 목표가는 1차 8만 5,500원, 2차 9만 9,000원, 손절가는 7만 2,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핵심주 키워드 바로 만나보죠. 네, 최대 주주의 강한 자신감이 담긴 매수 시그널 당연히 놓치면 안 되겠죠. 키워드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네, 바로 이익은 대표입니다. 이익은 대표가 선정한 핵심주도 공개해 주시죠. 네,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투자 매력도 알려주세요. 네, 성광밴드는 조선해양, 석유화학, 발전프랭드 등에 사용되는 관이염세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러시아 가스 완전히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 미국산 LNG가 유럽 수출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LNG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성광밴드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승강밴드 최대 주주는 300만 주 증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낮다고 판단될 때 증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밴드 월봉으로 보면 현재 월봉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봉 하단, 지난 4월 달 최대 주주가 저점이라고 매수 시그널까지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후 일봉 차트를 보시면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6월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할 때도 승강밴드는 이동평균선 모두 정배열을 형성하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승강밴드는 시세 분출과 함께 강한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승강밴드 매매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11,9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횡보 하단에서 상단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단 돌파 부근 15,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어떤 수익률을 보여줄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5스타가 뽑은 또 다른 핵심주 키워드 만나보죠. 네, 자동차의 눈인데 자율주행차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알짜 기업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자,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져오셨을 텐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모영 대표였습니다. 네. 핵심주 가져온 종목 공개해 주세요. 바로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요. 그럼 투자 매력도 알려주세요. 네, 먼저 퓨런티어는 지난 2월 23일 상장한 신규 주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개발 그리고 판매하는 장비 사업부, 그리고 자동화 공정 장비용 핵심 부품을 개발 판매하는 부품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장비 사업부의 주력 제품인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인 액티브 얼라인. 이 장비의 전방 산업이 전장용 카메라인데요.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연평균 현재 20%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함에 따라서 차량에 달리는 이 전장용 카메라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성장성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퓨런티어는 국내 최초 장비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액티브 얼라인 장비, 그리고 2016년에는 듀얼 얼라인 장비, 그리고 2018년에는 3중 초점 센싱 카메라, 그리고 2021년에 자율주행 라이브 액티브 얼라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면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소니라든지 애플과 같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이들과 각자 매출처가 따로 나뉘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할 때 공모 가격은 15,000원이었는데요. 상장 당일날 따상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가격에서 쭉 밀렸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반전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5월부터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공모가보다 약 2배가량 현재 상승한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바로 최근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29,000원에서 28,000원 선에서 1차 매수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26,000원까지 하락을 한다면 2차 매수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로 33,000원, 단기적으로 짧게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2차 목표가로는 39,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주가 상승 기대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김영구 대표가 들고 온 하반기 핵심주 먼저 키워드로 만나보죠. 네, 혁신의 아이콘. 자, 지금까지 성취 안주하기보다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 기대주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혁신의 아이콘 주인공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밸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낙폭과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즉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밸류 가치는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겁낼 필요가 없는 반도체 회사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혁신을 통한 비약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2020년에 이 회사는 250억 원의 적자를 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26억 원의 흑자를 냈고요. 이번 2022년에는 1208억 원의 영업이익을 또
기록을 할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마당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PE가 한 6.5배에 불과합니다. 예. 그 두 번째는 본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성장은 기본에다가 요즘 태양광이 많이들 뜨고 있죠. 그 태양광이 또 급부상을 하면서 양쪽 베이스를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중국향 매출 호조로 인해서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2022년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고 장비 제작에 대한 차질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미세화 공정 속에서 빛나는 ALD 기술력인데요. ALD 기술력은 아몰레드 기술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원자 단위의 증착 장비 이것으로 보여지는데 벌써 중국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선택을 받은 그런 장비입니다. 증착 장비이기 때문에 이 마진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독자적 개발을 기술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붙여줄 수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패턴상으로 본다면 3월 고점이 28,000원대였는데 28,000원에 쌍봉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해서 15,850원까지 저점을 찍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류에 비해서 너무 싼 가격이다. 이제부터는 죽집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매 전략은 적정 매수가 시초가에서부터 16,500원 사이 매수해 주시고요. 눌림이 온다면 15,5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단기 목표치 18,000원, 19,000원. 단중기 목표치는 20,000원, 22,000원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손절가 1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스타 핵심주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스타 다섯 분의 핵심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주식시장을 바다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한없이 고요할 것 같은 바다에도 예고 없이 거센 파도와 풍랑이 찾아오듯이 상승할 것만 같은 주식시장에도 뜻하지 않는 악재들로 위기를 맞곤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최악의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 최고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죠. 하반기 망망대해 같은 주식시장에서 5스타와 함께 전화 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